어저께 우리 차이나는 클래스 영상 미디어 아트의 차이쌤 시간에 우리가 어떤 것을 했었죠? 자, 볼까요? 다들 찍다고 하고, 오케이. 예, 실크 스크린. 예, 실크 스크린. 그리고 또 뭘 했었죠? 뭔가를 선생님께서 미션을 주셨고, 우리 친구들이 뭔가를 수행을 했습니다. 네. 좋아요. 오! 좋아요. 어저께. 좋아요. 또 뭘 했죠? 네. 굉장히 갑자기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갑자기 머리가 멍해져요. 방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질문을 던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갑자기 가만. 어제 뭘 했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오, 좋아요. 아,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지금은 잘 들리나요, 혹시? 잘 들리나요? 네. 이렇게 수시로 말씀을 해주세요. 아마 제가 마이크를 왔다 갔다 해서 좀 잘 안 들릴 수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잘 지금은 잘 들리나요? 네. 오케이.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어제 우리 영상 미디어 아트 시간은 우리 팝아트와 그죠? 우리 분신술 이 어플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게 만드는 방식을 한번 함께 배워왔습니다. 아마 선생님 어저께 다 못 보낸 친구들은 선생님이 오늘까지 좀 보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우리 친구들은 모두 한 명도 빠짐없이 잘 임무를 수행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운드 미디어 아트 우리 모모 선생님 시간에는 우리가 뭘 했었죠? 맞아요. 자기만의 어플을 이용해서 우리가 자기만의 음악을 만들어 봤습니다. 야, 보통 이렇게 음악을 뭔가 작곡을 한다면 뭐 작곡도 배워야 되고 뭐 화성학도 배워야 되고 뭐 피아노도 배워야 되고 뭐 악기도 배우고 뭐 이런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았는데 지금은 사실 이런 어플만 있어도 누구나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굉장히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누구나 음악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힙합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런 화성학이나 그런 걸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음악들을 만들어내신다고 해요. 이런 뭐 기술적인 것들 아니면 또 기술 음악학과들을 같이 함께 그 자리에서 이렇게 새로운 음악 자신이 그런 발상한 음악들을 만들어낸다고 해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우리 친구들도 누구나 음악가가 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이제 그런 것들을 배워봤고요. 오늘은 제가 또 역시 이걸 입었죠? 이거 기억나시나요? 두 번째 날 우리 친구가 보여드렸던 요거. 아, 바디드럼입니다. 맞아요. 바디드럼이 있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이 악기들이 있는데, 자, 이 악기들은 뭔지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영상을 통해서 물론 보긴 했지만 실제로 또 이렇게 라이브로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짜란, 오, 불이 화려하게 켜졌어요. 와, 정말 화려하죠? 정말 화려하게 잘 보입니다. 잘 보세요. 와, 색깔이 계속 바뀌고요. 오. 자, 이 악기 이름은 뭘까요? 네, 이 악기의 이름은 설마 이 악기를 다 모르진 않겠죠? 이 악기의 이름은 북! 맞아요. 북!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또 악기는 뭔가가 있습니다. 자, 짜란! 오, 불이 또 화려하게. 자, 이 악기 이름은 뭘까요? 자, 북도배. 오, 장구요. 오, 너무 쉽게 맞춰지는데? 아, 맞아요. 북과 장구. 자,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데 잘 보시면 이 흰색 빛은요, 이 치기의 속도에 따라서, 치는 이 힘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강하게 치면 쭉, 살짝 치면 한 칸, 강하게 치면 마찬가지로 장구도. 오, 굉장하죠? 그런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북과 장구가 아니라 RGB 북 장구라고 합니다. 와, RGB. 컬러가 그리고 정말 화려하죠? 그리고 오, 여기 딱 보면은 자, 요거는 우리 친구들 혹시 아, 요거는 지금 저는 안 켰지만 춤추는 피아노라고 하는데 우리 친구가 영상을 통해서 봤을 거예요. 여기에 보면
센서들이 있어서 여기 센서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지나게 되면 여기에 불빛이 들어오게 되는 춤추는 피아노. 아마 지금은 살짝 숨겨놨어요. 마지막 날 멋진 피날레를 위해서. 자, 그리고 이 옷은 제가 그때 했던 바디 드럼입니다. 바디 드럼. 바디 드럼이 있는데 바디 드럼은 때 작동하는 거는 보여드렸잖아요. 소리 들려드렸는데 오늘은 이 뒤에 있는 이 무슨 이렇게 무슨 짝대기 같은 게 있어요. 이건 L트리라고 합니다. 그럼 L트리와 왜 이걸 두 개를 같이 설명하세요? 바로 이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도 잘 보셔야 돼요. 딴, 오, 보셨나요? 뚝, 오, 딴, 띵, 탁, 오, 퐁. 네, 소리는 뺐어요. 오늘은 빛만 들려드리기 위해서. 왜 사운드를 뺐냐? 바로 내일을 위해서.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이런 악기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러면 왜 이 악기들에 굳이 이렇게 빛을 넣었을까요? 뭔가 화려해 보이기 위해서? 아,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 이 악기들에 이렇게 빛을 넣은 이유는요. 바로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입니다. 오, 청각장애인들. 청각장애인들 하면 맞아요. 소리가 들리지 않죠? 그분들에게 소리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죠? 소리는 누구나 꼭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청각장애인분들도 음악을 굉장히 듣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걸 바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빛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든 악기들입니다. 거기에서 점점 더 기술적인 더 발전을 통해서 또 다양한 또 표현들도 또 만들어진 거죠. 와, 굉장히 놀랍지 않나요? 우리는 음악을 듣는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 악기들은 음악을 보여드리기까지 하니까요. 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이번 여행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이런 예술들은요, 우리가 평소에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잖아요. 뭐 북, 장구 이런 것들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고 또 너무나도 친숙한 악기들인 건 사실이고요. 또 우리가 어저께 뭐 우리가 선생님 미션을 통해서 뭐 손, 눈, 뭐 부분들 신체도 찍고 했잖아요. 너무나도 일상적이어서 그게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았잖아요. 귀한 것도 모르고. 하지만 이런 시간을 통해서 그 사진을 찍고 다시 재발견함으로써 우리가 일상의 소중함들을 다시 깨닫고 또 그것을 특별함을 발견하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술의 힘이라는 거죠. 와, 멋있다. 네, 선생님이 이렇게 대본을 잘 써주셔. 자, 너무나도 멋진 이야기입니다. 아, 자, 이제 계속해서 4일차입니다. 아, 우리 친구들이 역시나 최고로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항상 매우 기다리시는 우리 영상 미디어 아트 누구시죠? 누구시죠? 네. 차이나는 클라스. 차이나는 클라스를 보여주실 멋진 차이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와 환호를 와 보내주시면 아마 감기가 더욱더 뜨겁게 불타오를 것 같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차이나는 클라스에 차이쌤 넣어주세요! 오늘
잘 봤나요? 한 편에 어마어마한 공연. 이거는 원래 여러분들 돈 내고 봐야 하는 공연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은 무료로 봤어요. 아이 얼마나 IT적인 세상이야. 좋아요. 자, 잘 봤으면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짜자자자. 우와, 오 지금 간지 폭발. 우와, 오마 너무 그죠? 쌤 멋있죠? 그럼 혹시 여러분들 영상 보면서 선생님이 무슨 악기를 연주하는지 혹시 딱 본 친구 있어요? 자, 본 친구는 자. 쳐주세요. 자, 어떤 친구가 봤을까? 자, 북 나왔고 북 또 북 나왔고, 자, 북 또 북 나왔고, 다른 악기 없나? 장구도 있었고 많이 있었는데 왜 북밖에 안 나오지? 아 그죠. 쌤이 혀가 짧아서 랩은 잘 안 돼요. 또 랩이 이게 어렵더라고. 랩이. 자, 선생님이 연주한 악기는 북 맞아요. 북. 자, 이때는 북을 연주하고 원래는 바디 드럼을 연주하는데 내일 선생님이 진정한 바디 드럼 연주를 선생님 보여줄 거예요. 내일 기대하시고. 자, 오늘이 벌써 우리 네 번째예요. 야, 이제 네 번째로 보니까 이제 우리가 가족 같은 느낌이야. 오, 너무 가족 같아. 오, 다들 집안에서 뜨뜻한 집안에서 잘 보고 있겠죠?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방금 영상에서 다양한 악기 참 많이 나왔어, 그죠? 우리 진짜 실제로 엘트리도 나왔고요, 바디도 나왔고, 장구와 북도 나왔어요. 자, 이 악기들은 대부분 다 빛과 소리가 함께 연주되는 악기예요. 물론 이것 역시 세계 최초고요. 특허까지 있는 아주 희귀한 악기죠. 자, 이때 박수가 나와야 돼. 아, 세계 최초와 특허가 있는 신기한 악기. 자, 박수가. 자, 채팅창에 박수가 나. 우와, 우와, 오, 첫 번째. 자, 오, 멤버 친구 좋아. 우와, 우와, 여러분 좋아. 오, 너무 멋져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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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와, 저 우리. 해준 친구 우와, 오, 좋았어요 친구. 아, 뭔 말인지 모르는데 되게 감동받는 것 같아요. 자, 자, 이 악기들이 좀 더 궁금하다면 여러분들 쌤이 눈을 하지만 유튜브에 카타 공연 치면 다 나와요. 악기가 많이 나오고요. 자, 공연을 보면서 심심하다 싶으면 마우스를 클릭하면서 구독과 좋아요는 유튜브의 사랑이죠. 자, 자, 여러분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바로 어제죠. 어제 우리가 한 미션이 뭐였죠 우리? 자, 미션 어디 했던 미션 생각나는 사람? 우리 어제 미션이 우리 친구들 다 뭐였죠? 미션. 자, 생각나는 사람 친구 채팅으로 막 올려주세요. 그리고 분신술 사진 찍기. 그렇죠, 합성. 합성, 그렇죠. 합성인데 좀 더 분신술 포토샵 보내기. 누구야? 세븐 여러분들한테 포토샵이라는 어려운 어플을 사용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세븐 늘 쉽고 재밌고 간단하게 하는 악기죠. 자, 우리가 어제 분신술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여러 명이 되는 걸 한번 찍어달라고 한번 보냈었죠. 근데 이 중에 진짜 보낸 친구가 있어요. 정말. 근데 선생님은 최소 한 4명 정도, 5명 정도 보낼 줄 알았는데 3명밖에 안 보냈어. 어, 마상마상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나는 여러분들 많이 보낼 줄 알았는데. 자, 우리 그 중에서 몇 개를 선생님 보여줄게요. 일단 첫 번째, 이 친구는 박나현 친구가 따끈따끈하게 무려 5분 전에 보낸 거야. 야, 지각이 좀 괜찮아. 자, 우리 박나현 친구는 배경을 일단은 다 치워버렸어. 그리고 자신 사진 찍은 다음에 팔 벌린 이 사진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합성을 했어요. 자, 요거 어때요? 요거? 자, 우리 눈이 초롱초롱한 우리 나현이 친구 요렇게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김정민 친구야. 자, 이 친구의 합성한 거는 분신술한 거는 시계가 늘어났어요. 분명히 시계가 하나일 텐데 무려 5개나 늘어났어요. 이걸로 알람이 울려지면 와, 이거 잠을 안 깰 수가 없다. 와, 근데 선생님이 제일 마음에 드는 건 뭐냐면 이 상어 인형, 상어 이 쿠션이 너무 마음에 들어. 이 친구 이거 어디서 산 거야? 자, 태팅은 어디서 산 거야? 이거 정민 친구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지금 나이에 기억이 안 나면 안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친구 혜준 친구, 우리 혜준 친구가 세상에
이걸 밤 12시쯤에 보냈어요. 와. 근데 너무나 좋아요. 자, 자, 친구, 지금 이게 자란가? 거북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거북이 등에 올라타서 편히 쉬고 있는 혜준 친구예요. 그리고 그 옆에서 자라 앞에서 이러고 있는 혜준 친구. 그 다음에 이걸 보고 있는 혜준 친구와 놀라는 혜준 친구. 어, 진짜 이거는 제가 지금 키우는 거북이. 오, 진짜 반려동물을 하라고 그랬더니 반려 거북이가 나왔어요. 야, 이거 이 친구 혜준 친구 이거 우리 쌤 어제 말한 엄폰 한 거예요? 엄폰으로? 엄마 폰으로 만든 거예요? 자, 우리 다른 친구들은 우리 혜준이가 만든 이거 어때요? 괜찮나요? 어, 제 폰이 오, 야, 있구나. 그다음 우리 혜준 친구가 보낸 게 하나 더 있어요. 짠, 금붕어예요. 자, 혜준이는 자고 있고 금붕어가 날아다니는 거죠. 날아다니는 금붕어예요. 자, 그림자까지 정말 디테일하게 잘 딴 것 같아요. 오, 이것도 제가 키우는 거. 오, 너네 집 수족관 아니? 금붕어에 거북이에 뭐 돌고래 이런 거 없을까? 아, 좋은데. 자, 금붕어. 야, 여기까지. 이 친구는 어, 밤늦게까지 했기 때문에 쌤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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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찬 100배 해줄게요. 아, 너무 잘했어요. 자, 혹시 다른 친구들은 또 없을까요? 아, 맞다. 혜준 친구. 혜준 친구가 조금 어,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어, 쌤이 카톡으로 보냈잖아요. 눈과 코와 귀 사진을 클로즈업해서 찍어서 쌤한테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 그래야 선생님이 팝아트를 만들어서 바로 내일 미디어 아트 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알았죠? 자, 어떻게 해요? 그, 자, 쌤이 어제 설명을 참 많이 했는데, 자, 다시 하려고 하니까 쌤이 목 아프네. 어, 아, 하루 종일 너무 바빠서 못 보냈는데, 아, 그래요? 아, 자, 그 보낸 거 오늘 또 보내주셔도 돼요. 자, 여러분들이, 아, 내가 깜빡하고 잊어먹었다면, 오늘 우리 상상 미디어 예술 여행 끝난 다음에 작업을 해서 새벽 4시라도 좋아. 보내주세요. 어차피 핸드폰은 무음이니까 괜찮아. 보내주세요. 알았죠? 그럼 선생님이 그걸 가지고 다시 살짝 손을 본 다음에 뽀샵을 한 다음에 내일 미디어 아트를 만들 때 풍성하게 만들어 볼게요. 자, 그렇죠. 오늘 보내면 오케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할 거예요. 오늘. 자, 잘 들어봐요.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오늘 미션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만든 미션 결과물로 영상을 만들어야 돼요. 자, 카톡으로 쌤이 지금 이제 각자한테 팝 아트 사진 어제 본 거 있죠? 그걸 다 보낼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의 스토리가 있는 영상을 만들 거예요. 어, 일단은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사진 하나당 5초 정도 길이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바로 학생들께 보내줄게요. 카톡으로. 자, 일단은 동윤이부터 보낼게요. 어딨냐? 어이씨, 잠깐만. 어, 동윤이 안 보인다. 어, 있다. 보낼게요. 그 다음에 동윤이 보냈고요. 자, 정민 친구 갑니다. 잘 받으세요. 보냈습니다. 정민 친구 보냈고요. 그 다음에 태유 친구 갑니다. 잘 받아주세요. 보냈고요. 자, 박나연 친구도 갑니다. 보냈고요. 그 다음에 백근찬 친구 갑니다. 어디지? 잠깐만. 어? 근찬, 잠시만요. 근찬 친구한테 보내겠습니다. 채팅. 근찬이가 어디지? 어. 아. 자. 다시 한번 잠깐만요. 지금 미러링 꺼졌네. 잠깐만요, 친구들. 어, 됐다. 보이나요? 자, 백근찬 친구가 보냈습니다. 근찬 친구 보냈습니다. 자, 그럼 이준재 친구도 보낼게요. 어, 어딨지? 어,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임지훈 친구. 보냈고요. 그다음에 최혜준 친구는 이거는 선생님이 혜준 친구 그대로 보내준 거니까 이대로 있으면 돼요. 자, 이렇게 보낼게요. 제가 혜준 친구는 선생님이 어, 오늘 저녁에 이따 시간 날 때 눈, 코, 입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한테 보내주면 돼요. 알았죠? 자, 오늘 이걸로 어떤 걸 할지 자
설명할게요. 일단은 우리가 어플을 하나 깔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 앱스토어나 구글 스토어 가가지고 이걸 치면 돼요. 자, VI 비바 비디오. 자, 비바 비디오입니다. 채팅창에 보이죠? 비바 비디오. 요거를 다운받아 주세요. 자, 이렇게 다운을 받습니다. 자, 다운받은 친구는 다 다운받았다고 생각할 때 채팅으로 좀 알려주세요. 비바 비디오. 자, 이렇게 열기를 누르고 기다리겠습니다. 자, 안함. 자, 다운받은 친구는 다운받았다고 알려주세요. 오케이. 자, 근자 친구 어플을 실행시켜주세요. 자,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이런 화면이. 자, 우리 근찬 친구 다운받았고요. 다른 친구는 아직 다운받는 중인가요? 혹시라도 어제처럼 제 핸드폰이 안 돼요 하는 친구 있으면 우리는 항상 엄마가 있죠. 엄마 폰으로 다운받으면 돼요. 자, 우리 근찬 친구 다운받았고 또 다른 친구는 어떻게 됐나? 자, 다운받은 친구는 채팅창으로 좀 알려주세요. 자, 어디 보자. 몇 명이 다운받았나? 오케이. 이제는 다운받는 중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친구들 다운받았으면 다운받았다고 알려주세요. 오늘 이걸로, 자, 이 어플은 가볍게 영상을 만드는 어플이에요. 물론, 유료이지만, 무료로서도 쓸 수 있고요. 무료로서도 쓸 수 있는 뭐, 이펙트나 그런 게 너무 간단히 많아요. 그래서 쌤이 이걸 골랐고요. 요거는 절대로 방금 화면에 보이는 무료 체험 이걸 누르면 절대 안 됩니다. 무료 체험을 누르는 순간 여러분들은 며칠 후에 결제가 됩니다. 안 되겠죠? 자, 무료 친구를 무료 체험을 절대 누르지 말고 잠깐 기다리세요. 자, 지금 다운 받았어요. 오케이. 자, 네 명 다운 받았고요. 자, 또 다른 친구들. 자, 쌤이 좀만 더 기다려 줄게요, 친구들. 자, 이 화면 나오면 왼쪽 상단에 X 표시가 있을 거예요. 자, 혹시라도 구글인 친구들은 아마 어딘가에 분명히 X 표시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X 표시 해주면 돼요. 됐어요. 오케이, 나연이 됐고요. 자, 그럼 한번 진행해 볼게요. 천천히. 자, 왼쪽 상단에 있는 X 표시를 누르면 꺼집니다. 자, 여기서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자, 눈 크게 뜨고 귀 쫑긋하고 잘 보세요. 자, 편집 보이죠? 편집을 누르고요. 누르면 사진 허용이 있어요. 이거를 허용했어요. 모든 사진 접근 허용. 자, 쌤이 일부러 샘플을 몇 개 갖다 놨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다, 여러분들 하나씩 다 쓸 거예요. 전부 다. 짠짠짠 해서 사진을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아래 보면 다음에라는 게 있어요. 다음에 이걸 누르면 가져오기가 됩니다. 짜라란.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5분 이내에 동영상만 내보내 가능합니다. 네 해주세요. 취소. 제한 없애기 하면은 유료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다 이해됐나요? 혹시 질문 있는 친구 있어요? 혹시 자, 여기까지 질문이 있는 친구는 질문해 주세요. 네, 사진을 사진은요, 선생님이 태유한테 보낸 팝 아트 사진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다운받아서 하면 돼요. 자, 선생님이 아까 보낸 그 사진을 가지고 오늘 동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이 동영상을 만들어서 내일 미디어 아트를 만들 거예요. 근데 또 동영상만 있으면 또 심심하죠. 음악은 오늘 모모쌤과 또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만든 영상과 오늘 만든 음악이 내일 미디어 아트로 탄생을 하는 거죠. 그것도 여러분만의 스토리가 있는 미디어 아트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됐나요? 자, 사진은 선생님이 카톡으로 보내준 사진으로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또 설명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있고요. 일단은 자, 우리가 백근장 제가 사진을 보면 안 떠요. 그렇죠? 자, 카톡에 들어가서 사진을 클릭한 다음에 내 사진 첩에 저장을 하셔야 돼요. 저장. 자, 내 사진 첩에 저장. 그래야 사진 뜹니다. 카톡으로 보내준 것은 아직 저장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안 뜰 거예요. 자, 선생님이 카톡으로 보내준 사진을 핸드폰 갤러리에 다운받아 주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설명 들어갈게요. 자, 선생님이 아까 사진 한 장당
5초 정도라고 하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근데 지금 사진은 3초밖에 안 돼요. 이거를 늘려줘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늘려볼게요. 자, 맨 하단에 보면은 왼쪽에서 두 번째 길이가 있어요. 자, 길이. 자, 이거를 클릭해 줍니다. 클릭해 주면 이렇게 나와요. 잘 보이나요, 친구들? 화면이 잘 보이나요? 해준 친구는 눈, 코, 입 사진이 없어가지고 선생님이 아직 안 보내줬어요. 그래서 해준 친구는 오늘 보낸 분신술 사진 있죠? 그 사진으로 일단 해볼게요. 그 다음에 오늘 저녁에 시간 나면은 눈, 코, 입 사진을 쌤한테 보내주면은 쌤이 팝아트로 만들어서 다시 보내줄게요. 해준 친구 이해 됐나요? 오케이. 아,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자, 이제 요 쌤이 아이패드 화면 잘 보이나요? 자, 보이는 친구 다 좀 채점 좀 써주세요. 선생님이 정확히 여러분들이 보이는 게 잘 보이는지 봐요. 네네네 보여요. 오케이. 아, 여러분들 소통이 너무 잘 돼서 좋아.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여기서 하단 보면 시간 설정이 있어요. 자, 이거를 5초로 만들어야 돼요. 자, 갑니다. 5초. 자, 보이나요? 자, 이거 또 넘어갔다. 5초. 이거 아이씨. 오케이. 5초. 아, 힘들다. 자, 이게 5초였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면 돼요. 그 5초 한 거 맨 아래 보면은 적용하기 현재 이미지 모든 이미지가 있어요. 우리는 현재 사진당 5초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사진을 모든 이미지로 클릭을 해주세요. 좀 클릭하고 오른쪽 끝에 보면은 이런 표시가 있어요. 그걸 눌러주세요. 그러면 모든 사진이 다 5초로 다 변경이 됐어요. 아주 편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뭐 들리지 못 들었어지만 됐다. 오케이. 자,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진과 사진 사이에 장면 전환이 있어요. 요거 하는 것도 있거든요. 자, 요것도 딱 보면은 가운데쯤에 장면 전환이라는 게 있어요. 보이나요, 친구들? 자, 요거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면은 엄청 많아. 선생님이 뭐 깜짝 놀랐어. 무료인데 너무 많아. 그런데 보세요. 보면은 여기에 붉은색 이로 된 건 트라이라고 있죠? TRY. 이걸 누르면 안 돼요. 왜냐? 이거는 유료야. 우리가 쓸 거는 그냥 트라이라고 써있지 않는 것만 쓰면 돼요. 자, 일단은 쌤이 하나 바꿔볼게요. 자, 요걸로 바꿔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오,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장면 전환. 이런 식으로. 마음에 드는 걸로 바꾸시면 돼요. 쌤은 일단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모든 클립 하려면 하고 아니면 모든 사진과 사진마다 따로따로 장면 전환 효과를 주려면 그냥 현재 클립을 하면 되고요. 왼쪽 하단에 아니면 모든 장면을 똑같이 하고 싶다면 아까처럼 모든 클립을 택하면 돼요. 쌤은 현재 클립 하고 오른쪽 또 하단에 체크 표시 눌렀어요. 자, 오케이. 그러면은 플레이 보면 이렇게 변하죠. 자,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플레이를 시켜보면 이렇게 변합니다. 눈물 흐리는 것처럼. 자, 스톱하고 여기 또 하나. 나는 각 사진마다 효과를 주고 싶다. 그러면 장면 전환 바로 옆에 필터가 있어요. 필터가. 필터를 클릭해 보면 엄청 많아요. 이것도 트라이 해준 거는 쓰면 안 돼요. 왜냐? 유료니까. 우리는 무료로 해야 돼요. 무료로. 자, 보면 여기서 쌤은 지금 우연찮게 정민이의 눈이 나왔어요. 쌤은 정민의 눈을 초롱초롱 반짝반짝 빛나게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별처럼 빛나는 눈동자죠. 자, 반짝반짝 빛나는 거야. 이렇게 있고 아니면 이 옆에 보면 또 이것도 마음에 든다. 이렇게 효과가 참 많이 있어요. 보면은 뭐 여행도 있고요. 여행도 보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효과를 입히면 돼요. 그리고 쌤 일단 이거 정확하게 저장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립 편집 가서 또 이 친구 여기 있다 효과를 또 넣고 싶다 그러면 아까처럼 장면 전환 하면 되고요. 또 하나 여기에 뭐 글 같은 거 쓰고 싶다 싶으면은 또 여기에 보면 또 글 쓰는 게 또 있어요. 왼쪽 아래 보면은 맨 아래 보면은 클립 편집 오른쪽에 텍스트와 FX가 있어요. 여기를 들어가면 자막이라는 게 보이죠. 자막 여기서 자막을 클릭해서 내가 쓰고 싶은 걸 쓰고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키보드 가서
보자. 저는 자, 쌤은 빛나는 눈동자 해볼게요. 빛나는 눈동자, 자 이렇게 썼어요. 자 하고 이렇게 해서 자 폰트도 바꿀 수가 있어요. 보면은 커스텀 스타일 해가지고 자 쌤은 어디 보자 주화체 쌤은 꽃길 체크해요. 자 이렇게 빛나는 눈동자. 자 텍스트 색깔도 바꿀 수 있고요. 선생님은 그냥 흰색으로 갈래요. 테두리는 빨간색 좋다. 오 좋다 빨간색. 그림자는 녹색. 그림자는 검정색으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빛나는 눈동자 해봤어요. 자 이렇게 했고요. 여기를 아이고 이렇게 늘리고 이렇게 해서 크기도 키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쭉 키워서 자 쌤은 이렇게 이동할게요. 자 정민의 눈은 빛나는 눈동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어플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면 돼요. 댓글요? 아까 봤는데요? 괜찮은가요? 아까 다 채팅으로 다 말해줬던 거예요. 지금 쌤 제가 보는 채팅창에는 태유가 보낸 거가 끝이에요. 자 혹시라도 쌤이 보낸 사진이 안 뜬다면 뭐냐면 카톡에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카톡에서 사진을 핸드폰 앨범으로 저장을 해야 이 어플에서 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 어플을 해가지고 자 오로지 무료로만 해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마음껏 발산해서 만드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잠깐만 방금 따끈따끈한 연락을 받았어요. 근찬이가 분신술 사진을 보냈대요. 자, 어디 보자. 근찬이. 자, 와우. 자, 보이나 근찬이. 야, 근찬 친구. 오, 대박.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다들 왜 배경을 다 지웠을까? 요. 근찬 친구, 오 좋아요. 안에 자 오케이 고마워요. 근찬 친구, 자 일단은 비바 비디오 어플 설명은 여기까지 할게요. 혹시 질문 있는 친구는 바로 올려주세요. 자 어떻게 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같은 것도 다 물어보면 선생님이 답해줄게요. 자 질문 있나요? 지금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기다립니다 질문을. 없어요. 선생님 눈이 안 좋아갖고 있어요 해가지고 와 있다 했는데 없네. 없어요. 네. 자 그럼 다른 친구는 네, 바로 보이지 말고 이제 바로 이제 한 10분 후면은 이제 좀 있으면 모모쌤 음악 시간이니까 바로 보내지 말고요. 오늘 미디어 상상 예술 여행이 끝나면 그때부터 작업을 해서 보내면 돼요. 자 아마 사진이 선생님이 각 친구마다 사진이 다 다를 거예요. 자, 어떤 친구는 뭐 다섯 장 뭐 세 장 있으니까 시간은 상관없어요. 사진당 5초로만 해주시면 돼요. 시간은 제한 없습니다. 사진당 5초로 해서 만약에 뭐 5장이면 뭐 25초가 되겠죠? 아 그리고 하나 더 제일 중요한 거 맨 처음 사진은 무조건 자신이 사물로 이름을 쓴 거 있죠? 그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 아, 이 친구가 누군지 알 수가 있거든요. 맨 첫 장은 우리 첫 시간 했던 사물로 이름 만든 사진 있죠? 그걸로 해주면 좋아요. 전부 다 이해가 됐나요? 이해 두 사람은 이해됐습니다 하고 채팅을 쳐주세요. 네, 오. 아, 역시 이번 기수 친구들은 다들 천재인 것 같아. 찰떡까지 잘 알아듣는 것 같아. 너무 좋아. 자, 또 다른 친구들은요? 자, 오. 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자. 화질은 엄청 좋게 하면 좋은데 아마 이게 무료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화질 최고 높이는 게 한계가 있을 거예요. 아마 무료 프로그램 중에서 제일 높은 걸로 보내주시면 돼요. 자, 너무 높으면은 아마 카톡으로 안 보낼 수가 있으니까 적당하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선생님이 보내준 사진 외에 또 다른 걸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추가하셔도 돼요. 아니면 뭐 자기가 영상을 찍어서 만들어서 보태도 되고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사진과 동영상을 오늘까지 했어요. 자, 사진은 정지된 미디어고 정지 미디어, 동영상은 움직이는 미디어예요. 쉽게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첫 시간에 봤던 춤추는 피아노는 어떤 센서로 작동한다고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춤추는 피아노가 어떤 센서로 연주한다 라고 선생님이 말하는 것 같은데. 자, 댓글, 자, 움직임, 자, 움직임, 그쵸, 움직임, 키넥트, 아, 아, 그렇구나. 자, 정답은 원래는 춤추는 피아노는 공간 터치 센서로 작동을 해요. 다리 드럼은 터치 센서, 춤추는 피아노는 공간 터치 센서예요. 자, 선생님이 왜 이렇게 이걸 이 말을 해줄까? 응? 다 이유가 있겠죠? 자,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알아서 다 알 수 있겠죠? 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는 다 무조건 이유가 다 있다. 오케이? 자, 오늘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선생님이 보내준 사진을 핸드폰에서 다운받아서 사진 앨범으로 다운받는다. 그리고 비바 비디오라는 어플을 설치해서 사진을 불러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장면 전환 효과도 주고요, 이펙트도 주고요, 글도 써서 만드는데 대신 사진 한 장당 5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이름이 3월로 우리 이름 만들었던 거, 1일차 했던 거를 그게 맨 앞으로 와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제작을 해서 내일 선생님도 작업을 해야 되니까 내일 한 12시 정도까지 그만 보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밤 12시 아니에요. 내일 점심 12시에요. 자, 3월로 이름 만드는 거 없는데, 아, 근찬이가 없구나. 아니, 백근찬이 없구나. 지금 만드세요. 오케이? 자, 백근찬 지금 만드세요. 자, 우리 혜준이도 아마 없을 거예요. 혜준이도 자, 3월로 해서 자기 이름 최혜준 쓴 다음에 찍어서 바로 영상을 만들어주세요. 자, 우리는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있죠. 이걸로. 자, 여기까지 오늘의 오늘 영상 미디어 수업에 질문이 또 있나요? 자, 마지막 수업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질문 있나요? 그렇죠. 네. 네, 수업 끝나고 올려 다 올릴게요. 오케이, 해주 오케이요. 자, 근찬이 오 다이 됐구나. 없어요. 좋아요. 또 다른 친구. 또 다른 친구 또 질문 또 있나요? 어디 보자. 자, 선생님이 지금 아주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아마 이 어플을 사용하다 보면은 엄청 무궁무진한 효과와 뭐 글자 텍스트가 엄청 많아요. 이걸로 여러분들 어떻게 할지 정말 궁금해요. 왜냐하면 우리 분신술 요 사진을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보여준 거거든. 그래서 선생님 너무나 기대가 돼요. 과연 어떤 아이디어가 나올까? 어떤 빵 터지는 아이디어가 나올까? 선생님 너무나 기대가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질문이 없으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았고요. 자, 이제 그 다음 수업 시간인 음악 만들기예요. 자, 쌤스 안에 영상을 만들었고요. 이제 이 다음 시간에 음악을 만드는데 이 음악도 내일 미디어 아트에 쓴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럼 우리 빨간 머리 모모 쌤을 불러보겠습니다. 자, 모모 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빨간머리 모모쌤입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친구들? 영상 아까 우리 전에 첫 시간에도 EDM 별이라는 작품의 영상을 봤는데, 이 공연 영상은 EDM 바람이라는 작품입니다. 근데 이 혹시 영상 보고 혹시 뭐 궁금한 거나 그런 거 혹시 있나요? 얘기하다가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채팅으로 얘기해 주세요. 빛이 어떻게 나와요? 아주 좋은 질문이다. 이 빛은 아까 옆에 그 낀 봉같이 생긴 악기가 있었죠. 이 악기는 디저리두라는 우리 그 호주 원주민이 쓰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관악기 중 하나인 악기를 선생님들이 디지털 기술로, IT 기술을 접목해서 선생님들이 직접 만든 악기예요. 그래서 그 빛이 박자에 맞게 딱 나오는 거는, 아까 그 악기를 본 거는 차이 선생님이었죠. 차이 선생님이 불 때마다 빛이 반응을 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쯤 좀 박수가 좀 나와도 될 것 같은데 친구들. 그렇지. 그리고 이 바디드럼이나 엘트리, 춤추는 피아노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다 직접 개발하고 만든 악기들이에요. 대단하지 않나요 친구들? 오, 그렇지. 음원은 직접 작곡하신 건 거예요. 그렇죠. 이 음원도 선생님들이 다 직접 만든 거고, 나오는 빛들 전부 다 선생님들이 다 만들어진 악기들입니다. 오, 좋아요 친구들. 오, 선생님이 또 허걱 나오네. 허걱이 나오네. 허걱. 그래서 또 궁금한 거 또 있는 친구. 빛은 그렇게 입이 부는 그 소리를 통해서 반응해서 바로 나오는 거예요. 또 궁금한 거 있나요 친구들? 오케이, 없는 것 같고. 그렇죠, 음원은 작곡한 겁니다. 근데 그렇죠, 아까 음원에 대해서 이제 계속 물어봤는데, 이 음원을 만드는 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 겁니다. 상상도 못한 정체. 오, 좋았어 혜준이. 근데 이제 이 음원을 만들려면 일단 음악의 3요소, 혹시 아는 친구, 음악의 3요소 뭐가 있을까요? 음악의 3요소. 채팅으로 써주세요. 음악의 3요소 뭐가 있을까? 음악의 3요소. 박자. 또 뭐가 있을까? 박자. 화성. 오, 또. 야, 대단한데? 오케이. 박자, 화성. 또. 3요소니까 하나가 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음악 시간을 배웠는데. 머리를 잘 굴려보자. 자, 생각해보자. 뭐가 있어야 되나? 박자, 화성. 또 뭐가 있어야 되나? 가락이 있어야 돼. 가락이. 오, 한국인이구만. 가락이 있어야겠네. 오케이. 좋아요. 또 생각나는 거 그냥 계속 채팅으로 한번 올려보세요. 또 뭐가 있어야 될까? 생각나는 거는 리듬. 리듬. 또 다른 거. 입. 입이 있어야 되고. 악기. 악기가 있어야 되고. 또. 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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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근데 답이 거의 다 나왔어요. 음악의 3요소는 일단 첫째로 리듬, 그 다음 두 번째 화성, 마지막 세 번째는 멜로디. 이렇게 해서 음악의 3요소를 얘기합니다. 근데 아까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음원을 이제 만들어 볼 건데, 음악의 3요소를 다 알아야 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제 우리가 멜로디 만들 때 했던 것처럼 선택만 해주면 돼요. 선택. 그래서 이 패턴을 통해서 음악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리듬,
로봇 리듬을 만들 때도 1에서 8까지 체크를 했는데 1에서 8까지라는 거를 그 체크했던 거가 계속 반복이 되면서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고 어제 우리가 멜로디를 만들 때도 어떤 좋아하는 곡을 정하고 악기 종류를 정하고 그다음 난이도 이런 것들을 정해서 그런 것들이 또 반복이 되면서 음악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그 패턴을 만들기만 하면 음악이 만들어질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아까 나왔던 그 음원은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할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어진 음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저런 음원을 하나씩 다 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음원으로 잘 만들어서 보내주면 내일 마지막 우리 미디아아트 공연 시간대에 여러분들의 음원으로 공연 작품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해가 됐습니까, 친구들? 이해가 됐으면은 채팅으로 오케이 해준이 오 이해가 됐다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오늘 아까 차이쌤 시간에도 비바 비디오라는 어플로 영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도 어플을 하나 다운 받을 거예요. 이 어플은 밴드랩이라는 어플입니다. 네, 지금 이제 채팅에 올라갔죠. 이 밴드랩이라는 어플을 받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앱스토어나 아니면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이쪽으로 들어가서 밴드랩이라고 치면은 여기 이제 화면에 보이는 이런 빨간 아이콘의 어플이 있을 거예요. 자, 앱스토어에 한번 볼까요? 어떻게 나오나? 밴드랩. 이렇게 하면 여기 음표 모양이 그려져 있는 빨간 아이콘의 어플이 있죠. 이거를 다운받아 주면 됩니다. 다운받은 친구는 받았다고 채팅으로 얘기해 주세요. 밴드랩, 밴드랩. 자, 요런 아이콘이에요. 요런 아이콘. 오케이, 받는 중. 다 받은 친구는 받았다고 얘기를 해주면 되고 혹시 뭔가 안 되는 게 있으면은 선생님한테 바로 얘기해 주면 됩니다. 오케이, 혜준이 다 받았고 또 자 그리고 받은 친구는 이제 열기를 해서 앱을 실행 오케이 나연이도 받았고 그렇지 선생님이 얘기하려고 했어 준재 받았으면은 이제 앱을 열어보면 로그인을 하는 화면이 나올 거예요. 거기에 이제 구글 아이디를 넣으면은 바로 되거든요. 다 이미 다 받은 친구는 앱을 실행을 해서 구글 아이디를 쳐서 들어가 주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일단 들어가 볼게요. 선생님도 이런 화면이 나오면 돼요. 오케이. 또 앱을 봤는데 뭔가 안 되는 게 있는 친구들은 얘기해 주세요. 다 받고 로그인까지 하고 이런 화면이 되면은 된 친구는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태그에서 뭐 골라야 돼? 아 그거는 조금 이따 같이 할 거예요. 일단은 요 화면만 일단 띄워놓으면 돼요. 또 봅시다. 혹시 안 되는 친구 있나요? 지금 이제 보자. 새 친구가 일단은 받은 것 같고. 오케이. 정민이도 받았네. 정민이도 받았으면은 앱을 실행시켜서 로그인까지 하고 이 화면을 내놓으면 돼요. 그 닉네임? 아, 닉네임 가입하는 중이구나. 구글 로 로그인만 하면은 거의 아마 다 될 거예요. 혹시 영어로 쳐볼래요 그러면? 저거는 선생님도 뭔지 모르겠네. 닉네임 할 때 잘 안 되나요? 영어가 안 쳐진다고?
관심사를 선택하는 게 있나요? 잠깐만 봅시다. 관심사. 영어가 왜 그 키보드 자판에서 영어로 안 되나요? 카톡으로 보내줬다고. 오케이 잠깐만 봅시다. 아 선생님 여기서 볼게요. 아 이거는 그냥 아무거나 태유 이거는 아무거나 고르면 돼. 이거는 그렇게 뭔가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고르고 싶은 걸로 고르면 돼. 만약에 뭐 기타가 좋다 하면은 기타 선택하면 되고 아니면 키보드 뭐 드럼 다 골라도 되고 이거는 그냥 막 골라도 됩니다. 그 다음 준재 봅시다. 준재도 똑같은 거네. 이거 그냥 고르고 넥스트 그냥 누르면 돼. 오케이 됐고 또 안 되는 친구 또 안 되는 친구. 그러면 지금 안 된 친구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안 된 친구. 아직 이 화면이 안 된 친구. 채팅으로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화면이 뜬 친구들은 기다리면서 태그는 아무거나 고르면 됩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가 할 때는 뭔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고르셔도 되고 다 받은 친구는 제일 밑에 보면 빨간색 플러스 버튼 보이지? 빨간색 플러스 버튼 이거를 눌러봅니다. 선생님 이제 조금씩 이제 진행할 건데 안 된 친구 있으면 바로 채팅으로 얘기해줘. 오케이. 자 일단 요걸 이제 설명할 건데 제일 처음에 있는 거는 여기에 음원 파일이나 그런 음악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들을 넣을 수 있는 아이콘이고 그 다음은 여기는 이제 목소리나 마이크로 녹음을 할 수 있는 화면 탭이고 그 다음 여기 이제 노란색으로 루퍼라고 돼 있죠. 루퍼라고 돼 있는 거는 오늘 우리가 사용할 아이콘이에요. 그 다음은 여기는 이제 미디 인스트루먼트라고 해서 가상악기 이런 거고 여기는 기타 베이스 기타나 베이스를 실제 물려서 이펙트로 쓸 수 있는 기능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할 거는 여기 노란색 아이콘 루퍼라고 돼 있는 거를 눌러줍니다. 자 눌러주면 여기 이렇게 되게 멋있게 생긴 그림들이 막 나오지. 멋있게 생긴 그림들이 다 나오는데 일단 여기서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소리가 있는지 한 번씩 다 들어봐 주세요. 자 선생님 하나씩 들어볼게. 그런 아모르 파티 같은 건데 오케이 그 다음 아 그 노란색 아이콘 루퍼라는 거 들어가야 돼. 루퍼 여기서 하나씩 들어보면서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주면 돼요. 그 다음 또 어떤 걸 들어볼까 선생님은. 자 하나씩 들어보고 골라주면 됩니다. 자 선생님 어떤 거 해볼까? 이것도 들어볼까? 혹시 지금 일단 여기까지 화면이 안 나온 친구 채팅으로 얘기해 주세요. 여기까지 지금 화면이 못 나온 친구 없나요? 있으면 바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선생님 그 친구들 지금 여기서 음원을 골라 봅시다. 하면
재밌을 것 같아. 들어보자. 로그인 하는 거는 구글 아이디를 치면은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구글 아이디. 그리고 고른 친구는 여기 아이콘을 누르면은, 자, 선생님 아직 못 골라가지고 이거. 이 아이콘을 누르면 여기 화면에, 자, 보일지 모르겠는데 구름 모양으로 체크 됐다는 표시가 떠요. 이 체크 표시가 되면은 다운로드가 받아진 겁니다. 음원을 골랐으면 이 플레이 버튼 말고 아이콘을 누르면은 이 구름 모양으로 체크 표시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까지 되면은 우리는 준비가 다 된 겁니다. 어? 도민이 시작이 안 된다고? 보자. 그러면 지금 안 되는 화면을 캡처해서 카톡으로 한번 보내주세요. 선생님이 보고 얘기해 줄게. 그 다른 친구들은 이제 다운로드를 받았으면 이 구름 모양의 체크 표시가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걸 딱 눌러보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이 화면까지 나오면 준비는 다 된 겁니다. 동윤이야, 아직 안 되니? 한번 카톡으로 한번 보내줄래? 자, 동윤이 아직 안 왔고 사이트가 열렸다고? 오케이 오케이. 아니면 지금 그 줌에 녹화 기능을 눌러놓고 녹화를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다시 봐도 좋을 것 같아. 오케이, 그러면 잠깐 진행을 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제일 처음에 제일 앞줄에 베이스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비트, 그 다음 FX, 리드, 패드, 샘플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하나씩 눌러봅니다. 오, 베이스는 이런 소리가 나네. 그 다음 비트. 오케이 좋아. 그 다음 FX. 야. 오, 강렬한데? 야. Yeah. 이렇게 하고 바로 끝나네. 그 다음 리드. 오케이. 그 다음 패드. 오, 이것도 좋고. 이거는 뭐라고 나오나?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제 요런 아이콘들을 하나씩 눌러보면 소리가 하나씩 다 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순서는 상관없지만 오늘은 순서를 한번 정해볼게요. 일단 자 보자. 제일 처음에는 베이스부터 눌러보고 그 다음 비트. 아니 비트라고 안 돼 있고 드럼이라고 적힌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일단은 순서대로 한번 눌러볼게요. 오, 느낌 좋은데. 그 다음 그래서 yeah. 친구들도 지금 이제 하나씩 다 골랐죠. 이 고른 거에서 차례대로 하나씩 눌러서 음악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그냥 누른다고 해서 이게 기록이 남지 않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오른쪽이 아니고 가운데 제일 밑에 보면 우리 동영상 촬영할 때 누르는 것 같은 아주 빨간 버튼이 보이죠. 이거를 누르고 터치를 해야 녹음이 될 거예요. 노란색 샘플은 뭔가요? 이거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소리에 샘플을 그냥 넣어놓은 것 같아요. 보통은 이런 아이콘이 아니고 패드나 아니면 FX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선생님 샘플이라고 돼 있는 건 선생님 처음 봤어요. 선생님. 아 근데 선택을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 얘기했잖아. 여러분들이 할 거는 패턴. 아이고 잠깐만 이게 꺼져버렸네. 잠깐만요 친구들. 자 아이패드야 떠라. 오 다시 나왔구만. 아 이게 팩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아까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이제 여기 비트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친구는 뭐 드럼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리드가 아닐 수도 있고 그거는 상관없어요. 여기서 그냥 순서대로 눌러보고 아 내가 원하는 순서는 요렇게야 해서 마지막 결과물로는 6개의 음이 다 켜지면 되는 거예요. 아 근데 6개 꼭 안 켜져도 되고 5개나 4개만 켜도 음악이 된다 싶으면은 그걸로만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다시 설명하는 거는 빨간 버튼을 꼭 누르고 이거를 눌러야 녹음이 된다는 사실. 선생님 일단 여기까지 하고 초는 1분에서 2분 사이로 가자. 1분에서 2분 이게 길이는 최대 2분은 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해주면 되고 근데 아까 선생님 하는 거 혹시 봤나요? 이게 이렇게 한 화면을 쓱 쓸어버리면 이게 한 번에 바뀌어져요. 한 번에 다. 그리고 다시 또 쓸면은 또 꺼지고. 오 이게 켜졌네. 됐고 그 다음 이제 이거를 선생님한테 보내줘야 되는데 몇 초 이상 찍어야 되냐고. 오케이 혜준아 혹시 이해됐니? 오케이. 그러면 녹음을 했으면 여기 이런 파장이 나올 거예요. 파장. 이 파장까지 나와야 녹음이 된 거고 그 다음 이제 이거를 선생님한테 어떻게 보내주느냐. 여기 오른쪽 위에 보면 구름 모양으로 이렇게 위로 화살표 위로 화살표가 있지요. 이거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 이제 Save를 누르면 여기 이름을 쓸 수 있어요. 이름은 자기 이름을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선생님 이름을 씁니다. 오 잠깐만 한글이 제대로 안 되네. 그렇다면 영어로 쓰겠어요. 뭐 이렇게 쓰고 이름을 쓴 다음에는 오른쪽 위에 여기 체크 표시를 눌러줍니다. 이렇게까지 되면 저장이 된 거예요. 아 그 최대 2분이고 이거보다 더 짧게 해도 될 것 같다 싶으면은 더 짧아도 되고 최대 2분 최대 그리고 아까 요렇게까지 됐으면은 이제 왼쪽 위에 보면은 화살표 나가는 표시 같은 게 보이죠. 그래서 이걸 딱 눌러주면 처음 화면이 나올 거야. 이 처음 화면에서 핸드폰으로 하는 친구는 그 아마 비슷하게 돼 있을 텐데 오른쪽 밑에 보면은 폴더 모양의 음표가 그려진 아이콘이 보이죠. 이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방금 여러분 이름으로 작성한 아 오케이 오케이 정민아 그러면 잠깐만 이것까지 하고 선생님 다시 할게. 여기서 이 프로젝트를 누르면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이제 화살표로 링크를 보내줘도 되고 아니면 다운로드를 해서 카카오톡으로 보내줘도 됩니다. 선생님 이제 보내는 거 다시 설명해 줄게. 잠깐 다시 프로젝트로 잠깐만 다시 해서 해야겠네. 자, 잠깐만. 아, 주변 소리는 녹음이 안 돼. 주변 소리는 녹음이 안 되고 여기 핸드폰에서 나오는 소리만 녹음이 됩니다. 자, 녹음까지 다 됐으면 여기 잠깐만 이게 아 여기 잘 안 보였었겠구나. 자, 여기 오른쪽 위에 보면 구름 모양의 위로 화살표 아이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눌러주고 세이브 그렇지 저장을 해줍니다. 저장하고 이름도 써주고 파장이 안 나온다고. 파장이 안 나오는 거는 밑에 빨간색 아이콘을 누르고 아까 눌렀던 아이콘들을 눌러야 파장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이름 쓰면 됩니다. 선생님이 녹음하는 거 다시 보여줄게요. 자, 이런 화면에서 먼저 하단의 제일 밑에 있는 빨간색 버튼을 눌러줘야 돼. 그러면 이런 이제 똑똑똑똑 이런 소리가 날 거거든. 그러면 이때 눌러줘야 녹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는 이제 충분히 됐다. 그러면 여기 다시 빨간색 버튼을 눌러주면 아까 네모에서 바뀌었던 게 동그란 빨간 표시로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서 자 아 파장 여기 구름 아이콘 바로 밑에 보면 아래 화살표가 있을 거예요. 아래 화살표 이 아래 화살표를 눌러보면 이렇게 파장이 나올 거예요. 나왔나요? 오케이 나왔고 그 다음 이제 구름 아이콘으로 저장. 지금 이제 보내는 것까지 선생님 다시 설명할게. 태유야 잠깐만 기다려줘. 정민아 저장 됐어? 저장 여기 구름 아이콘으로 저장까지 눌러줍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이름을 써주고 들어보고 있다고? 오케이 일단 선생님 이제 계속 설명할게. 이름까지 쓰고 다 됐으면 오른쪽 위에 있는 녹색 체크 표시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세이브가 됐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이렇게 세이브가 됐으면 왼쪽 위에 나가는 표시 있지 이렇게 왼쪽 화살표 이거를 눌러주면 이런 처음 화면이 나올 거예요. 처음 화면에서 잠깐만 이 처음 화면에서 오른쪽 밑에 있는 폴더의 음표 모양이 그려져 있는 이거를 클릭해 보면 여러분 이름이 적힌 파일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 파일을 클릭해 보면 들어볼 수 있게 이렇게 나올 텐데 여기서 보면은 요렇게 꺾인 화살표 보이지? 이거를 누르면은 다운로드를 할 수 있고 아니면 링크를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링크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던가 아니면 다운로드를 해서 선생님한테 보내주던가 이 두 가지를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는 친구. 오, 태우가 벌써 보냈네. 와, 빠르다, 빨라.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이 전기수에 했던 친구 거를 한번 들려줄게. 잠깐만. 이게 이제 전기수 친구가 했던 건데 일단 먼저 들어볼게요. 이 친구는 1분 20초를 해서 보내줬어요. 들어봅시다. 그렇죠. 베이스가 나오고 그 다음 이제 비트가 나오죠. 오, 어우, 다시 들어도 좋네. 이걸 이제 보내준 친구는 중3 친구였어요. 중3 친구가 보내준 건데 보면은 처음에 베이스로 시작했다가 여러 가지 악기들이 추가됐다가 하나씩 빠지면서 결국 또 베이스로 탁 마무리가 되는 그런 음악이었죠. 그래서 이 분은 여러분들이 설정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최대, 아주 최대 2분을 넘지 않도록 해서 보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음악을 만들었던 어플 이름이 밴드랩이었죠. 아, 이 음악에 저작권은 없냐고? 저작권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어플의 이름은 밴드랩, 밴드랩이라는 어플이었죠. 밴드랩이라는 어플. 그리고 음악의 3요소에서는 첫 번째 리듬이 있었고 그 다음 멜로디 화성이 있었죠. 음악의 3요소는 리듬과 멜로디 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거나 이제 뭔가 시설이 갖추어진 곳에서 음악을 만드는 걸 했었는데 요즘은 전문적인 스튜디오가 아니라 집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것처럼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홈 레코딩이라고 합니다. 홈 레코딩. 홈 레코딩.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 선생님 시간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더 이제 음악을 만들다가 뭔가 잘 안 보내지거나 그런 게 있으면 카톡으로 또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무리를 해주실 휘 선생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퀴즈 타임의 힌트 요정 휘쌤입니다. 지금 좀 전에 모모 선생님께서 정답을 다 말해준 것 같아, 얘들아. 그거 잘 기억하면 되고요. 오늘이 벌써 목요일이 됐어요. 내일이면 드디어 여러분들 작품 공개와 함께 드디어 선물이 갑니다. 선물 받는다는 거 알고 계시죠? 어제는 아쉽게도 모두 만점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선물이 점점 커지다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네, 그거 알고 계시고요. 그래도 실망하지 마세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네,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먼저 어제 풀었던 문제의 정답부터 확인해 볼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요거는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 문제는
앤디 워홀이 작품 만들 때 사용한 미술기법 이름이었죠.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뭐였죠? 팩토리 아니야. 미술기법 이름이야. 그렇죠. 실크스크린이었죠. 오. 자, 이번에는 앤디 워홀의 작업 공간 이름. 요게 팩토리였습니다. 그렇죠. 네. 자, 다음 3번 문제가 조금 어려웠던 친구들이 많았는데요. 전기통신, 방송, 컴퓨팅, 통신망 등 사회 기반을 형성하는 유형, 무형의 기술 분야는 무엇이었죠? 그렇죠. IT였죠. 혹시 KT 한 친구 없죠? 오케이, IT. 자, 다음 4번 문제는 목소리를 멜로디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 이름이었습니다. 요거는 뭐였죠? 오토튠. 그렇지. 오, 정답 좋아요. 자, 다음. 어제 멜로디를 만들었던 어플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어플 이름이었어요. 어플. 요거 정답이 아직 안 올라오는데. 락밴드 누구야? 바로 당신이 틀린 거예요. 자, 이거 탈로 났는데. 자, 가라지 밴드였습니다. 요거 정답이 3번 가라지 밴드였고요. 데일 밴드와 락 밴드는 오답이었습니다. 가라지 밴드였고요. 그다음 마지막 6번 문제는 유튜버 필수 장비였죠. 음성 녹음하였는데 사용되는 거는 2번 마이크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어제 문제를 조금 헷갈렸던 친구들이 있는데요. 괜찮아요. 오늘 올백 가면 되지. 그렇죠? 자, 오늘도 선생님이 먼저 질문을 읽어드릴 테니까 이때 힌트를 물어보는 거야. 모르는 질문이 있으면은 선생님한테 채팅창으로 물어봐 주시면 되고요. 정답은 지금 올려주시면 안 됩니다. 잠시 킵해놓고 계세요. 자, 1번부터 가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자, 정지된 이미지의 미세한 움직임을 1초에 15장에서 60장씩 연속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미디어는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그림, 2번 음악, 3번 동영상입니다. 자, 다시 보기 드릴게요.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자, 1번 그림, 2번 음악, 3번 동영상입니다. 자, 정답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시고요. 2번 문제 나갑니다. 미디어 상상 예술 여행에 나온 악기 중에서 공간 터치 피아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공간 터치 피아노의 이름입니다. 1번 말하는 피아노. 자, 2번 춤추는 피아노. 3번 랩하는 피아노. 자, 다시 1번 말하는 피아노, 2번 춤추는 피아노, 3번 랩하는 피아노입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드릴게요. 자, 오늘 사운드 미디어 수업 시간에 인터넷에서 음악을 편집한 사이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1번 지니, 2번 멜론, 3번 밴드랩. 자, 다시 보기 드립니다. 1번 지니, 2번 멜론, 3번 밴드랩.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었죠? 자, 4번 문제 갈게요. 음악의 3요소에 대한 문제고요. 빈칸을 채워주시면 돼요. 음악의 3요소는 땡땡, 멜로디, 화성이다. 자, 땡땡에 들어갈 보기를 맞춰주시면 되고요. 1번 간지, 2번 목소리, 3번 리듬. 자, 다시 보기 드릴게요. 1번 간지, 2번 목소리, 3번 리듬입니다. 자, 5번 문제로 바로 넘어갈게요. 녹음의 한 종류입니다. 녹음의 한 종류인데요. 전문적인 시설이 갖춰져 있는 녹음실이 아니고 집과 같이 개인적인 공간에서 녹음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스쿨 레코딩,
2번 홈 레코딩, 3번 오피스 레코딩. 자, 다시 보기 갈게요. 1번 스쿨 레코딩, 2번 홈 레코딩, 3번 오피스 레코딩입니다. 자, 여기까지 조금 난이도가 있으셨나요? 마지막 6번 문제는 아주 쉽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구글이 서비스하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 이름입니다. 전 세계 최대 규모의 동영상 공유 사이트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돼요. 1번 유튜브, 2번 너튜브, 3번 미튜브. 다시 보기 1번 유튜브, 2번 너튜브, 3번 미튜브입니다. 자, 질문이 없네요. 오늘은 채팅창에 힌트를 요청하는 질문이 하나도 없는데 바로 질문지로 넘어가도 될까요? 자, 질문지를 띄워주세요. 야, 아주 클릭, 클릭, 클릭. 이름을 꼭 써주셔야 되고요. 이름 쓰고 정답 체크하시고 제출 완료하시면 돼요. 오, 힌트 요청이 없으니 내일 또 올백 기대해도 될까요? 자, 정답 몇 명 제출됐나요? 아직 안 한 친구들? 한 명! 오, 한 명 친구! 오, 오늘 되게 빨리 정답을 체크하셨네요. 자, 아직 한 명의 친구가 정답 제출을 하지 못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친구들 조금 어렵거나 헷갈리는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돼요. 예. 어! 힌트 2번이요? 굳이 2번을? 아, 나 또 이거 해야 되니? 자, 자, 2번 친구 누구죠? 질문한 친구? 자, 나현아 잘 보세요. 자, 악기 중 공간 터치 피아노 이름이죠? 자, 요거 이거 풀샷으로 봐야 되는데 이거 자, 풀샷으로 보여. 자, 선생님이 뭘 하는지를 잘 봐, 화면에서. 자,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자, 뭘 했어요? 그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5번이요. 자, 5번은 이거 문제에 답이 있어요. 문제 잘 보시면은 녹음실이 아닌 집과 같은 개인적인 공간이죠. 집과 같은 개인적인 공간. 집을 영어로 하면 뭐지? 그게 바로 정답이야. 그렇지. 자, 이제 다 질문 완료되셨어요? 오케이. 오늘도 모든 친구들이 다 정답을 완료해 주셨고요. 내일은 선생님이 양손 가득 선물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얘들아, 우리 내일 몇 시에 만나지? 자, 몇 시에 만나죠? 깜짝 퀴즈야. 몇 시? 오케이, 첫 번째 누구죠? 자, 혜준이 보너스 점수. 우! 축하하고, 자, 우리는 내일 모두 축하해, 축하해. 우리는 내일 모두 7시에 만나겠습니다. 안녕!